이때까지는 이 자연이 우리를 이끌어줬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새로이 운영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진량을 가진 사람들, 그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처럼 지식을 갖춘 자가 인류에는 없어. 기술을 배운 사람은 있어도 뭐 어떤 한 분야를 뭐 조금 이렇게 드는 거는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진량을 갖춘 지식인이 인류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딱 변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기 어렵다고 돌아다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1위. 어? 그럼 우리 아이들도 자살률이 1위고 40, 50대도 자살률이 1위야. 그럼 어른들도 1위야 그냥. 거기 십몇 년 동안 일인데 이걸 드러내놓지도 안 해. 알아봐야만 나와 데이터가. 데이터 다 있어 이거 찾아보면. 십몇 년 동안 일이에요. 어? 자살률이 1위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 지금 이게. 십몇 년간 이거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운 일을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깎이잖아, 이게? 정부가 자살률 못 막으면 깎이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못해, 이거는. 그래갖고, 지난 정부들이 이걸 내세우지를 못한 거라. 왜?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 그게 매몰돼버린 이제. 이걸 지금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건 숨겨놓고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하고 두 개가 뭉쳐가 이렇게 융합이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에요. 인간 사이간자를 쓰는 신과 이게 동물이 융합돼가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신이 왜 왔을까? 인간 육신은 자연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경로를 해갖고 어떻게 하든 이 만들었는데 신이 요 6,600개가 차고 들어와가지고 신이 들어온 거예요. 신이 요 들어왔는데 그 신도 뭘 이유가 있어 왔을까인가? 이런 걸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국제사회도 그런 걸 연구를 안 하고 과학에도 신 카면 안 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연구하라고 이런 걸 인류에 있는 이런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게 해놔놓고 우리 보고 연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 안 해. 인간이 뭔지. 인간이 뭔지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왜 지구에 왔으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최고학이거든 이게. 이게 우리가 자살을 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로워지는 게 제일 먼저고 자살하기 전에 전초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그다음 외로워져. 외로워지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이런 반응이 죽고 싶어요. 그걸 놔두면 죽어. 이게 자살이거든. 그럼 왜 외로워? 이게 왜 힘들고 외로워지느냐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이게 좀 어려워지면 자꾸 음식을 먹어야지 보충을 시켜갖고 이 세포가 살아나듯이 내 영혼도 뭔가를 자꾸 흡수를 해야지 내가 되살아나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저 어렵게 살 때 그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 때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 모질이니까 자꾸 먹고 또 채우고 배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살을 안 했는데 언제 되니까 대식가가 됐네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은 대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지식을 찾는 거라. 먹이를. 그러게, 이게 없네. 내가 이만 성장이 힘들어서 성장인 자가 갖추어야 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질량이. 이렇게 요 밑에 지식은 많은데, 이거 갖고는 지탱이 안 돼. 이제 이만한 질량이 안 오니까, 이제 깝깝해지고, 깝깝해지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죽고 싶어져. 그것도 방치하면 죽어. 그래서 자살률 1위가 된 게, 이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왜? 지식을 제일 많이 갖춘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이 질량을 얻지를 못하니까 죽음으로 가요. 별들도 내가 더 큰 질량을 얻지 못할 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갖고 폭발을 해갖고 별이 일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블랙홀도 큰 많은 이 질량 물질을 끌어여다가 그 블랙홀의 질량의 크기의 질만큼의 그 많은 에너지를 별을 씹어먹어도 그 내가 그 저 이게 자기 질량보다 그 먹이의 질량이 약해버리면 운용을 못하고 서버려요. 왜? 들어오는 에너지 질량이 더 약하기 때문에 이게 운행이 안 돼. 사람도 똑같은 거야. 질량이 높을 때는 높은 지식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영양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때는 안 죽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일이 없어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법을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게 정확하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정법 강의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니 들어보니까 이거 내 질량하고 딱 맞네? 막 흡수를 하니까 인자보다 죽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야. 왜? 내 영혼이 지금 메마른 논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 이게 진리로 내주는 지식이에요. 그렇게 질량이 틀리지. 조금만 흡수를 해도 질이 틀리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게 어디서 해줬어야 되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도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수련이라든지 하러 가면 그런 거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덤이야. 근데 덤만 하고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게 왜? 모르니까. 그 질량을 여기서 안 나와. 고만한 용량 갖고는 진리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량 모질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조금 가다가 자꾸 내가 또 시무룩해지고. 지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요지는 뭐냐? 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을 없애야 그게 너희들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췄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이 나라의 자살이 지금 세계에서 1위라는 게 너가 그 오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가 모가지를 쫄아와. 근데 우리가 다른데 뭐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저 자살하고 죽고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너가 살아본다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아? 운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복을 하는 신앙에서,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종교로 가야 돼요. 종교는 뭐냐면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이 가르칠 교를 선단말 진리를 큰 종이라는 큰 단위의 질량을 가르친다 교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교지. 이거 신앙은 교가 아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매달리 이거는 우리 너가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는 매달려야지 내가 뭘 알아? 그래가 도움받는 거야. 70%가 딱 되면,
하늘이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 70%까지 키워놓은 것, 그때까지 영향력을 너희들이 모지려니까 끌어다 주고 막 이래줬는데, 하느님 천없이 매달리도 그 하나도 안 도와줘. 지금은 매달리면 어떻게 하냐? 누구 인연을 만나게 해줘. 거기서 이루라는 거라. 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루냐? 누구 인연을 주는 건 하늘이 주는 건데, 그래서 행동은 네가 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지.